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3일 토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주말인 오늘 대구와 경북 지역은 구름 많은 가운데 경북 북부 내륙 지역에는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은 대구 17.6도, 구미 18.3, 안동 17.3, 포항이 16.3도 등으로 어제보다 1도가량 낮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대구가 31도를 비롯해서 28도에서 32도가 예상됩니다. 경북 북부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5에서 30mm의 비가 예상되는 가운데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고 일부 지역에는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어 농작물 관리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휴일인 내일은 구름 조금 낀 가운데 아침 최저 14도에서 20도, 낮 최고 22도에서 32도가 예상됩니다. 그동안 메르스 청정 지역이었던 경북 지역에 어제 첫 확진 환자가 발생함에 따라 경상북도가 비상에 걸렸습니다. 대구시도 즉각 대응팀을 구성하는 등 감염원을 막는 데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습니다. 한태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메르스 환자가 나옴에 따라 경상북도도 충격 속에 즉각적인 대응에 나섰습니다. 이 환자가 서울 삼성병원을 다녀온 후 열흘 가까이 경주와 포항에 있었던 만큼 접촉자 역학조사에 들어갔습니다. 또 환자가 다녀간 경주, 포항 네 곳의 의료기관을 하루 휴진 조치하고 각급 병원에도 향후 대응 요령을 전파하는 등 메르스 지역 감염 차단에 총력전을 펼치기로 했습니다. 포항 1호원과 경주 동국대병원 그리고 포항 북구 경주보건소에 신고 사례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어서 응대할 수 있는 요령과 교육을 시기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경북교육청도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확진 환자가 근무하던 포항 모 고등학교에 다음 주 한 주 동안 휴업을 결정했습니다. 대구시의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5개 대형 병원의 역학조사반을 구성하도록 해 비상시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고 병원 일제 점검을 벌이는 등 선제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최악의 시나리오를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확진 환자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서 시와 보건소, 의료기관들이 지금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고 경북대병원을 비롯한 지역 대형 병원들도 의심 환자 추가 발생에 대비해 병상을 더 마련하고 병원 출입 통제도 강화했습니다. 모든 출입구를 통제하고 모든 출입자들에게 설문조사를 하고 열감지기를 통과시킨 후 통과시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메르스 청정지역으로 여겨졌던 대구와 경북지역도 이제는 안심할 수 없게 됐습니다. 메르스 확진 환자가 추가로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해 즉각 대응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 태세가 필요합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메르스 유행으로 한국을 방문하는 관광객도 급격히 줄면서 대구공항의 국제선이 잇따라 운행을 취소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중국 노선인데 지금까지 모두 50편이 넘게 취소됐습니다. 권윤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여객기에서 내려 대구공항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을 상대로 열감지 추적이 더 엄격해졌습니다. 탑승 대기 공간에는 마스크를 낀 사람들이 부쩍 눈에 많이 띕니다. 메르스 탓으로 여행객들의 불안감이 높아졌기 때문인데 공항도 평소보다 한산해졌습니다. 이달 중에 대구를 방문하기로 돼 있던 중국인 관광객 6,800명이 여행을 취소하는 등 특히 중국인들이 한국 여행을 잇따라 취소하면서 대구공항에서는 중국 노선 취소 사태가 빚어지고 있습니다. 한국공항공사 대구지사에 따르면 이번 달 예정돼 있던 중국 사천항공의 대구 하얼빈 전세기 노선 5편이 취소됐고 티웨이 항공의 대구 란저우, 창사, 충칭 노선 등 지금까지 총 54편이 취소됐습니다. 6월 30일까지 대구공항의 중국 노선이 충칭, 하얼빈 등을 포함해서 총 54편이 지금 취소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메르스가 진정되는 대로 항공 수요는 회복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근 대구공항에서는 저가 항공사가 잇따라 취항하면서 이용객이 꾸준히 늘고 있었는데 메르스 사태로 인해서 증가세가 주춤할 전망입니다. 이용객 증가로 주차장 증축 계획까지 내놓은 대구국제공항. 메르스 사태가 진정되기만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안동시도 메르스 확산 차단과 예방을 위해서 오늘부터 하회 별신굿 탈로리 상설 공연장을 잠정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안동시는 메르스 확산 상황을 지켜본 뒤 추후 공연 재개일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하회 별신구 탈놀이 상설 공연은 하회마을 탈놀이 전수관에서 매주 수, 금, 토요일과 일요일 4차례 진행되었습니다. 요즘 면역력에 대한 관심만큼 건강한 먹을거리에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요. 대구 맛에 빠지다, 오늘은 전국 최고 수준을 자랑하는 대구의 약선 요리와 연 요리를 소개합니다. 도성진 기자입니다. 폐와 위의 기운을 돋우는 오미자와 더덕, 인삼을 우려낸 물, 여기에 속의 찬 기운을 없애주는 고추가 더해지면 여름의 제격인 오미자 고추 물김치가 됩니다. 측백나무 씨가 들어간 밥을 산사와 오가피집에 담근 쇠고기로 싼 육류마리 밥도 보양과 심신 안정의 그만입니다. 단순히 영양소 균형만 맞춘 게 아니라 재료의 성질까지 고려한 약선 요리는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350년 이상 이어져온 대구 양령시의 다양한 한방 인프라와 10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약선 교육의 명맥 덕에 대구는 약선 요리의 본고장이 됐습니다. 최근 웰빙 열풍을 타고 대구에서만 수천 명이 약선 교육을 받아 다양한 접목을 시도하고 있고 약선 요리 식당도 많이 늘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치유라든지 건강이라든지 이런 식품 트렌드를 찾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음식 산업은 예방의학적인 그 차원의 음식이어야 된다. 그렇다면 음식의 맛도 즐기고 약으로서의 어떤 효능도 가질 수 있는 이런 특별한 음식인 약선이 아마 그 아이템에 굉장히 걸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약선 요리는 이렇게 다양한 한약재를 활용하거나 이런 재료 하나를 고르더라도 과연 내 체질에 맞는지 내 몸에 좋은지를 먼저 따져보고 하는 요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요리에 단순히 약을 넣는 것이 아니라 내 몸에 약이 되도록 먹는 음식을 말합니다. 뿌리, 씨, 잎, 어느 하나 버릴 게 없는 연으로만 만든 요리들입니다. 반야월을 중심으로 전국 생산량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연은 대구의 대표 특산물입니다. 그만큼 질 좋은 연을 신선하고 싸게 이용할 수 있어 대구는 연 요리에 특화된 환경을 갖춘 겁니다. 연에 대해서 이렇게 깊게 연구를 하고 관심이 많고 이런 지역이 잘 없어요. 사실 다른 지역에 있는 연들도 대구에서 이제 뭐 형제나 이런 분들이 올라가셔서 뭐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만큼 여기가 주산지고 집중이 되어 있어서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기반 조성이나 환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국수, 술, 차, 떡국, 김치 등 활용도가 무궁무진하고 자극적이지 않으면서 요리 종류도 다양해 외국인들의 반응도 좋습니다. 다른 지역엔 없는 대구의 강점을 살린 약선과 연 요리. 대구의 진정한 파워푸드입니다. MBC 뉴스 도성진입니다. 장기화되는 가뭄에 대비해 경상북도가 농업용수를 확보하기 위해 용수원 확보를 위한 관정개발, 하상굴착 등 개발비용 40억 원을 투입합니다. 경상북도는 현재 용수원을 확보하기 위해 하상굴착 555곳, 관정 29곳을 개발하고 공무원 1,700여 명과 양수기 등 1,800여 대 장비를 동원해 가뭄 대책을 추진 중입니다. 어제까지 경북 지역의 평균 강수량은 203.7mm로 평년 314.1mm의 65%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특히 지난달부터 지금까지 강수량은 평년의 30%에 불과해 앞으로 비가 내리지 않을 경우에 가뭄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6.10 민주항쟁 28주년과 6.15 공동선언 15도를 맞아 지역에서 기념 문화제가 열립니다.
6.15 공동선언 실천 대구경북본부는 오늘 오후 4시부터 동신교 신천둔치에서 60항쟁과 6.15 공동선언의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서 기념문화제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문화제 기간 동안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명예 회복을 위한 특별법 촉구 서명운동, 통일 관련 퀴즈와 사행시 짓기 등의 행사도 함께 열립니다.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가 창립 65주년을 맞아 다음 달 말까지 희귀 화폐 특별전시회를 엽니다. 이번 전시회에는 지난 1906년 일본 오사카 조폐국에서 만든 우리나라 최초의 금화, 10원 금화를 비롯해 지난 1891년 친러 정책의 영향으로 독수리 문양이 새겨진 반원 은화 등 귀중한 화폐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또 시가 1억 원이나 되는 1kg짜리 중국 금화와 또 1kg짜리 영국, 캐나다 은화도 전시 중입니다. 관람 시간은 평일 오전 9시 반부터 오후 4시까지입니다. 태왕 아너스배 대구 생활체육회장기 배드민턴 대회가 오늘부터 이틀 동안 대구 육상진흥센터와 대구 실내체육관에서 열립니다. 나이를 기준으로 6개 부문, 급수 기준 5개 부문으로 나눠 대구 지역 생활체육 배드민턴 동호인들이 정상의 기량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대구 문화방송은 내일 오후 1시 20분부터 이 대회 주요 부문 결승전을 생방송으로 중계방송합니다. 경상북도가 지난달 15일로 봄철 산불 조심 기간이 끝났지만 계속되는 가뭄으로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산불 방지 대책 본부를 특별 운영합니다. 경상북도는 최근 산불 위험 경보 관심을 발령하고 가뭄이 해소될 때까지 산불 방지 대책 본부를 특별 운영해 비상 근무에 돌입했습니다. 도내에는 1월 1일 산불 조심 기간이 시작된 이후 지금까지 11건의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대구지방경찰청과 대구도시철도공사가 시민경찰대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시민경찰대는 시민명예경찰과 무도인 순찰대 등 500여 명으로 구성돼 대구도시철도 1호선에서 3호선 86개 역사와 전동차를 순찰하며 범죄와 사고 예방, 청소년 선도 활동을 합니다. 경찰은 시민경찰대 활동을 관리하고 신고가 들어오면 신속히 출동해서 관련 범죄에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